안녕. 어서 와. 야,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 우울해 보여? 뭔 일 있어? 언니, 저 오늘 변기 막힌 거 고치느라 회사 지각했는데. 응. 친구는 아빠가 이제 오피스텔에 이사하고 있다고 연락 왔어요. 야, 부자 아빠 없다고 기죽값 일절 없어. 어? 기죽지 말어. 부자 되는 방법 언니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고 일단 따라와. 대박. 제가 살아생전에 대표님을 다 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로버트 기요사키한테는 부자 아빠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부자 아빠가 없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빠! 오빠! 오빠? 대표님, 저희가 사실 한국에 살다 보니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너무 없는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다른 나라도 항상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되고 네네. 자꾸 뭐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가난할 거야 그렇게 네네네. 하면 안 되고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시작하면 돼요. 맞아요. 네. 한국은 공모자라 애들이 뭐죠? 전부 공무원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대변 뉴욕을 여행을 갔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들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세계 그렇죠, 어디를 맞아. 여행 가도. 그럼 근데 이 똑똑하고 잘난 민족이 유독 돈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안 되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인터넷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교통수단, 버스. 제가 여기 오는 것도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이버로 치면 뭐 몇 번 타고 몇 바로 앞에서 내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차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차가 왜 필요하지 한국은? 전원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는 소비를 투자로 바꿔야 되죠. 대표님,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욜로 소확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그냥 오늘의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작은 자취, 소확행, 뭐 욜로. 그게 전염병이에요. 실패한 사람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돈 쓰지 마라. 아, 나한테 쓰지 마라. 예. 그럼 어디다 쓸까요? 나의 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미래의 나를 위해서 써라. 예, 지금의 그럼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마라. 퓨처에 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써요. 그리고 굉장히 나쁜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어떤 문화죠? 열심히 일한 당신, 너를 위해서 써라.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건 너 미래를 위해서 써야죠. 아~ 당장의 나를 위해서 먹는 걸 맛있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비싼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옷을 비싼 거 사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욜로를 하려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욜로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욜로부터 먼저 하잖아. 그러면 진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살까지 살잖아요. 네. 120살까지 살아 이제는. 옛날에 있던 사고방식을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대표님, 정말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정규교육으로 이게 돼야 된다라고 사실 국민청원도 하셨죠? 했죠. 예.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니면 왜냐면 생각이 같으니까. 정말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융교육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벌고 네.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돈을 빌리고 네. 그 과정이에요. 어. 그다음에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네네네. 그 나머지는 사실은 다 저절로 이제 테크닉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개인이 그 노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맥주를 사 먹거나 네. 장난감을 살 때 맥주를 사지 않고 맥주를 먹은 순간에 내 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맥주 먹는 그 돈으로 맥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친구들이 맥주 사 먹을 때마다 나는 또 부자가 되거든요. 대표님,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적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주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 돈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아... 그리고 가장 확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이 가만히 있는데 은행은 내 돈 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른 회사에 빌려갖고 지는 이자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보 아니에요? 바보였네. 그렇죠. 은행 주식을 사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부동산은 확장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50년 전에 50평짜리 아파트 샀어요. 근데 50년 기다렸어요. 근데 50평이 5만 평 돼요? 그러지.
크진 않죠. 그렇죠. 네. 주식은 5만 평 돼요. 매출이 10배, 2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무서워. 왜냐하면 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주식하면 자꾸 망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하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폐가 망신한다고. 주식해서 망했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네.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방법은 제로예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틀려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너십이에요. 내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가장 부가가치가 빨리 늘어나는 게 기업의 이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험한 거는 기업은 망하는 것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리스크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구별을 못해요. 변동성은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변동성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렇죠. 내리락 하는 거고. 근데 위험은 내가 20년 투자했더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이거는 리스크죠. 위험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산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소비할 거 하지 마라. 커피 네. 사 먹지 말고 자동차. 팔고. 아, 자동차 팔고. 예. 그러면 자동차만 팔아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생기잖아요. 네. 전 정말로 개런티예요. 노후준비 끝난 거예요. 삼성전자가 제가 91년에 1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팔았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부럽다. 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아빠, 지금도... 어떻게 입양하실래요, 저를? 수양딸로? 너무 늙었나, 내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무전 쳐야지. 엄마! 내 앞으로 교육범 들지 말고 삼성전자 사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무전을 쳐야 되지. 시그널처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지나고 났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을 때 그 회사가 뭐 파산을 한다거나 중간에 없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아유, 고소미다! 아주 고소미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업할 때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망할 염려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창업을 안 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게 꼭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개 회사 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초보들은 도대체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왜 그렇게 겁을 낼까? 예를 들어서 동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돼 있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벌게 돼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 이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자동차를 한번 사시면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잖아요. 네. 보험금 내고 뭐 기름값 내고 그거 잠을 못 자요? 그러지 않죠. 않죠. 네. 근데 주식해서 70만 원 들어갔는데 60만 원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쵸.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모으는 거예요. 어저께는 한 주, 오늘 두 주, 네. 세 주. 주식이 폭락하면 오늘은 한 주 살 거를 두 주 살 수 있고 1.5주 살 수 있고 네네. 꾸준하게 모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쌀 때 더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좋죠.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주식이 폭락했대요. 난리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 얼마큼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 하는데요. 근데 뭘 걱정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하신 채널 중에서 감명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를 이해해라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정확한 얘기죠. 우리가 네.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부자죠,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자기 돈이 돈을 벌어오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렇죠, 자본가죠. 자본가죠. 네. 그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죠. 아, 하나는 창업을 해라. 그렇죠. 네, 다 창업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월급쟁이니까 그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주식에 투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네요. 창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못하겠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다른 회사, 이미 창업해서 잘하고 있는 회사를 골라가지고 그 회사랑 여러분 동업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니까. 그렇죠. 돈이 되는 일을 해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 때 멋있게 보이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실속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만약에 시장에 가서 일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일하면 100만 원 몇 개 안 준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일해야죠. 그렇죠.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야, 한국은.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를 돈의 노예가 됐다고 착각을 해요. 맞아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그 회사 가기 싫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가야 되는 사람. 네네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돈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걸로 착각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몇 개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평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이죠. 대표님, 제가 유태인들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엄청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태인들은 돈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생각이 완전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결정적으로 유태인이 우리보다 부자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찍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유태인은 성인식을 13살에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키예요. 그래서 13살에 친척들이 전부 돈을 갖다 와요. 캐시로. 캐시로. 그래서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13살짜리 아이는 그때부터 투자를 배우는 거죠. 이 돈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하고 계산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말로만 성인식이지 성인식에 우리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렇게 성인식을 보냈는데 그런 돈으로 주식을 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슬퍼 먹을 돈으로 여러분 주식을 샀었어야 돼.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재테크 어린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20, 30년 후에 나는 볼 거라서 주식이 당장 오르고 내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뇌는 생각해요. 하지만 당장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면 잠이 안 오고 원형 탈모가 올 것만 같고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주식 방송 보지 말고요. 네, 주식 방송 끊어라. 그리고 그냥 멀리 가라. 그 다음에 좋은 책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험을 했죠. 블랙 먼데이도 경험했고 또 IMF도 경험했고 결국은 주식은 오른다. 그런 간단한 진리를 꼭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80만 원 된 거는 그건 위험이 아니다. 그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내가 20년 후에 정말 이게 없어질 거냐 그게 걱정인 거지. 여유롭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당장 시작해라. 또 내년은 내가 또 봐야 되겠다. 뭐 시장이 또 좋은지 나쁜지 봐야 되겠다.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아 오늘 좋은 거 배웠구나 그러면 당장 그 액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네. 다들 노후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월에 한 10%에서 15% 이거는 그냥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렇죠. 투자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어느새 얘가 정말 큰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일단 우리 짠 한번 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네. 머니메이커 멘토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결국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젊은 여성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제가 많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젊은 여성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아, 네. 오늘 특히 그 아기들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고 확신을 가지시고 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신 분들이 또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고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최고다. 자, 니네 지금 우리 부자 오빠 얘기 듣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겁나 막 선덕선덕하지. 다음 시간에 오늘 어떻게 아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볼 수 있는지 또 정리를 해줄라니까. 알람, 좋아요, 구독 누르고 딱 기다려. 안녕. 오늘 감사해요. 네. 안녕.